Y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임영입니다. 오늘은 나오미 울프의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를 소개합니다. 예쁘면 용서가 돼.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면 중년의 남성 앵커 옆에는 늘 젊고 아름다운 여성 앵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진보적 사회 비평가이자 페미니스트인 나오미 울프는 이것을 가리켜서 아름다움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합니다. PBQ라고 하는데요. 즉, Professional Beauty Qualification, 다시 말하면 직업에 필요한 아름다움이라는 자격 조건을 뜻합니다. 이런 PBQ는 두 가지 사회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즉, 아름다움을 일하는 데 필수 조건으로 삼아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교묘히 방해한다는 점. 또 아름다움의 모든 노력과 힘을 집중하게 하여 여성을 녹초로 만들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점이라는 것이지요. 여성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름다워진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새로운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교체될 테니 아름다움이라는 자격 조건도 결국은 쓸데가 없어지고 맙니다. 저자 나오미 울프는 이 같은 아름다움의 신화를 일, 문화, 종교, 섹스, 굶주림, 폭력이라는 여섯 영역에서 살피고 있는데요.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풀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을 자주 보게 되고 다이어트와 성형 중독에 걸려버린 여성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는 이 시대. 그런데 어느 사이 여성의 전유물로서 여성을 제지하는 수단이었던 아름다움의 신화가 이제 남성에게로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남성이 늘고 있다는데요. 여성도 남성도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 현실. 어서 빨리 아름다움의 신화에서 깨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진지한 성찰이 담긴 오늘의 책 나오미 울프의 무엇이 아름다움을 강요하는가입니다.